네, 이화여대 고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이제 저 성함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생태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쫓아다니면서 동물들은 무슨 짓 하고 사나 그런 거 염탐하는 일을 한다. 화두가 되는 기후변화라든가 뭐 생물다양성 감소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또 연구하게 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연구를 하셨겠지만 어떤 동물들을 좀 연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개미를 오래 연구를 했고요. 개미요? 네. 개미는 한 40년 가까이 40년이나 연구를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여러분이 맨날 보는 까치. 예, 예. 까치가 전 세계적으로 사는 새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까치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까치도 한 25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긴팔 원숭이 인도네시아 정글에 사는 네, 긴팔 원숭이 지금 한 15년째 연구하고요. 돌고래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 이제 거의 한 10년 10년이요? 네. 아니 근데 개미 연구를 40년 하셨으면은 정말 뭐 개미 박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떻게 좀 개미를 연구하게 되셨는지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꾸 개미 닮았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닮으셨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제가 약간 고쭈가죠. 교수님도 그렇고 그 왜 저 앱에 저 연예인 닮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예. 해봤는데 세 번이나 유죄서 그러니까 절도로 개미 닮았다고 웃으시면 같은 과예요. 우리 교수님께서 개미를 연구하러 정글까지 가셨다고. 네, 뭐 개미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긴 한데요. 네네. 정글에 재밌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뭐 독을 쏘는 개미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개미한테 한번 쏘여가지고요. 네. 그냥 기절한 적도 있어요. 기절을 해요? 네. 어디에 쏘였는데? 세상에 개미 중에 제일 큰 개미가 거의 한 3c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크네요. 네. 그걸 우리가 총알개미라 그러는데 네. 개는 침을 가진 개미인데요. 네네. 절벽으로 이렇게 제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잡다가 하여간 이 팔뚝을 쏘였는데 네, 근데 이러고 이제 뭐 문지르고 기어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료가 제가 길에 숲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개미한테 쏘였어 그랬더니 야 개미 연구하는 놈이 개미한테 쏘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냐 근데 뭐 어떡해요? 아 기절을 한 방 맞았는데 하여간 기절했어요. 와 교수님께서 침팬치의 어머니라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님하고도 좀 각별한 사이시라고요? 네. 1년에 한 300일 정도를 세계 한 80개국을 순회를 하시거든요. 와. 그러시면서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쭉 오셨어요. 두 분이 만나면 어떤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교수님하고 구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이런 위기에서 살려내느냐, 뭐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릴 수 있느냐.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전략회의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근데 뭘 하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2005년 그 호주제 폐지에 교수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셨다고요. 아유, 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좀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가능하면 안 나서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아니, 저도 그래요. 네. 뭐 다 그래요. 네. 되도록이면 숨을라 그러는데 저 EBS에 나가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물사회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더라. 뭐 당연하겠죠. 걔네들이 뭐 그런 저 시스템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호주는 암컷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네. 되게 생물학자로서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방송된 날부터 전화를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전화가 없던 시절인데 예, 예. 내려놓으면 울리고 받으면 욕하고 뭐 이러니까 엄청난 그 예. 네, 언어 테러를 거의 한 1년 당했어요. 1년이나요? 네. 그런 어떤 와중 속에서 여성들로부터 전화를 한 몇 차례 받았는데요. 네. 그 어떤 분은 막 전화통에 대고 대성통곡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선생은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났느냐 뭐 이러면서 당신 가슴이 다 후련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참 비겁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어차피 욕먹고 있는데 에라씨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유 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질러댔더니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변론을 했고 자연계의 계보를 뒤질 땐 우리는 암컷을 따라 올라가면서 추적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제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호주제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종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이걸 갖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몇 천만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요 동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제 변론이 끝나고 한 2, 3주 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그게 이제 다 끝났죠. 그 암울한 역사가 아, 끝났죠. 네, 참 정말. 네.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들에게 예속되는 거고 그 아들이 또 잘못해서 빨리 죽으면 손자한테 예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땅의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법무부가 호주제를 2006년에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신분 등록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등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혼인할 때 부부의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네네, 이렇게 네네, 이런 맞습니다.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에는 꼭 저 토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뭡니까? 그 마치 제가 다 한 것처럼 비춰지면 이게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야구 용어로 하면 끝내기 안타를 치게 된 거예요. 네. 제일 끝에 이제 참여했다가 빌려 들어갔다가.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배워. 그러니까. 많이 네. 아시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비유도 척척 끝내기 안타다. 네.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하버드 기숙사 사감을 하셨어요? 아, 네. 하버드에 계셨어요? 네.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조선생, 하버드에 계셨어요? 바로. 네. 어, 7년간 하셨네요. 이게 이제 박사과정을 네. 하시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저 하버드생들은 실제로 새벽 4시 반까지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데 막 사실입니까? 에이,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괜히 왜 옛날에 저 불이 안 꺼진다고 뭐 이렇게.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 아직 그 책 있었어요. 예, 그것도 예. 있었잖아요. 제가 관찰한 하버드 학생들은요 공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해요. 아 이게 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티가 나는 아이가 성적 잘 받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회장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다 온갖 세상 일을 다 하면서 A를 받는 거예요. 그런 놈을 서로 다 우러러 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1시까지 사회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개 공부를 한밤중에 시작해요. 서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막 거기는 그렇게 막 한다면서요? 네. 누가 많이 떠들었느냐로 일단 점수가 어느 정도 판정이 돼요. 그래서 저 선생님들은 책상 밑에 표 하나 가지고 제가 떠들었다. 이거 체크하거든요. 아, 계속 체크를 해.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발언 기회를 주건 말건 그냥 악착같이 떠들어야 돼요. 아, 우리 가면 괜찮겠는데요, 점수가. 우리가, 아, 저도 우리는 그냥 떠드는 거고. 조셉, 우리는 떠들어 제끼는 거고. 떠드는 거는 뭐. 거기는 토론이야, 아, 토론. 아니, 거기도 일단 떠들어 제껴요. 아, 일단 제껴요? 네. 아, 거기도 제껴요? 두 분은 뭐, 제끼는 거라면 자신 있는데. 두 분은 하바드로 떠들어 제끼는 거라면 자신 있었어요. 하바드로 흘리지 않고 뭐. 어, 우리도 뭐 떠들어 제끼는 거는 뭐, 예. 아, 교수님은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교수님 수업은 광클 수업일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저 금방 네, 바로 그냥 네, 뭐. 찰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 폐강됐습니다. 제 수업. 왜 그 제 생애 처음으로. 저 교수 폐강이 됐어요? 네. 네. 40명이 안 되면. 어, 너무 충격적이고 있는 제가...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충격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아니 근데 이게 폐강이 됐어요? 지금 정보가 들어왔어. 긴급 정보가 들어왔어. 네. 그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네. 이게 교수님의 이 과목이 3학점짜리 네. 과목인데. 근데요? 30학점만큼이나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이게 그 아무래도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소문이 좀 나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 학기에 최재충 교수 강의 들으면서 다른 수업을 들으면 다 망한다. 그 학기에 그 수업 하나만 듣기도 벅차다. 뭐 이런 소문들을 얘기 들었는데 거기 수강 신청을 하고 싶지가 하고 싶지가 않네.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네.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혹시 네, 수강 혹시나... 신청을 하실 네. 학생들에게 네. 미리 좀 교수님 미리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이와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웬만하면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의 양을 줄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미안한데 열심히만 하면 그거를 조금 저기 교수님이 좀 양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그 열정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알고 있으나 아이 망했다. 저는 욕남 못해. 저도 나왔네요. 교수님도 망했다라는 얘기가. 이 교수님이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간 코로나19 겪으면서요. 교수님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인가? 그러니까 고까지는 온 것 같다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서입니다. 박쥐는. 네.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네.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열대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질려서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네.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그렇군요. 터진 또, 거니까. 이야, 이게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이거 기후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 한 만여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구에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전 지구에 흩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됐거든요. 지금 네, 2022년 5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에 우리가 1% 미만이었는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2-3%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아씨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인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글쎄요 재수 없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짓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네. 이제는 새롭게 정립하면서 살자.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 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 아 좋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한테 아주 오늘 뭐 오셨습니다. 우리가 뭐 환경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왜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뭐 생각이야 꾸준히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코로나까지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폭염, 내일은 뭐뭐?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한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보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야.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 일인가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사막이 뭐뭐가 됐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야,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와,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일교차.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다섯 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두 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6위 공개합니다. 식탁까지 덮친 모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매주 한 사람당 이것을 평균 약 2,000개가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가 늘,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저 조각들 먹고 있잖아요, 우리. 자, 저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요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생선? 네. 다시?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아, 미세 플라스틱. 호주의 한 과학 콘텐츠 제작팀 소속 과학자가 공개한 영상. 냉동 생선 튀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며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매주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먹고 있다는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먹을 거 아니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대식가들은 더 많이 드시긴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역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층 바다에 무려 24조 4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플라스틱들,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헐 요크 의대 연구팀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13명 중 11명의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지구 심판의 날 19, 5일 공개합니다. 핫도그에 모모를 뿌릴 수 없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터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터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에? 머스터드 소스 구입을 1인당 한 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헐.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터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터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모모가 초래한 야생동물 팬데믹.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여전히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잖아요. 2022년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두어 달 이러다 말 줄 알았는데. 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돼서 이 같은 팬데믹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그런데 팬데믹의 위기에 놓인 건 비단 인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산 기에르모 국립공원. 안데스 산맥의 해발 2000에서 5600m 고지대에 위치한 곳으로요. 드문드문 식물이 자라는 평원에는 유일한 대형 초식동물인 비쿠냐가 서식합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이전엔 밀도 1제곱킬로미터당 17마리의 비쿠냐가 서식했지만 2020년엔 단 한 마리만 서식. 겨우 5년 만에 비쿠냐가 멸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그런 비쿠냐 뭐 더워서 못 살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아까 바이러스 얘기했잖아. 그렇지. 전염병이 돌았나 봐. 그렇죠. 국립공원 내 서식 중인 비쿠냐의 생존에 위기가 닥친 건 2015년. 피부를 파고드는 찐득이. 개선충이 유입되면서부터인데요. 개선충에 감염된 동물은 털이 빠지고 피부염이 발생, 면역력 저하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급기야 폐사에 이릅니다. 이 사진이요. 개선충에 감염돼 폐사한 너구리와 감염돼 극심한 탈모가 찾아온 강아지입니다. 비쿠냐뿐만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치명적인 병이겠네. 저 강아지 전후 봐요. 너구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죠. 아유. 근데 갑자기 요 개선충 퍼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국립공원 밖에서 인간이 가축으로 기르던 라마가 개선충에 감염돼서요. 같은 낙타과인 국립공원 내 비쿠냐에게까지 개선충을 전염시킨 겁니다. 어머.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쿠냐, 퓨마, 콘도르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비쿠냐가 급격히 줄면서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식동물이 비쿠냐 개체수 감소로 평원의 식물이 무려 9배나 증가하면서요. 국립공원 생태계에 외래종이 침입, 번성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단 비쿠냐뿐 아니라 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안데스 생태계 전반에 팬데믹이 일어난 셈이죠. 야, 큰일 났다 정말.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하듯이요. 인간이 불러온 야생동물들의 팬데믹이 더 이상 동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간, 이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구 심판의 날 19, 이유를 공개합니다. 저는! 해수욕장에 나타난 모모.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오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쓰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 저도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지구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을을 습격한 모모모의 눈물. 2019년 2월 러시아의 북극 해상에 위치한 노바야 제물리아 섬의 평화롭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북극곰이? 무려 52마리의 북극곰이 마을을 대습격한 건데요. 북극곰들은 거리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까지도 침입. 이에 섬 주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문을 열었는데 북극곰이 막 날 보고 있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뭐 말도 아니고. TBCF 같은 곳에는 좀 친근하게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육식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주민들도 무서웠겠습니까? 스치면 사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북극곰이 마을에 출몰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 뒤에 일촉즉발이네. 저. 오, 너무 위험하죠, 그죠?
근데 궁금한 게 북극곰은 원래 극지방 그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저 먼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죠. 북극곰들은 원래 해빙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고 또 한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1979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약 6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6배에 달했지만요. 2015년에는 388만 제곱킬로미터로 3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서식지 파괴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 이게 또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북극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했고요. 201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서식지인 북극 국립 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 허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북극곰에게 북극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사람들이 사는 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땅 파고 집 부수고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침입을 한 거죠. 그죠? 자,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북극곰은 약 2만 6천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생물과학 교수인 앤드류 디로처 박사는요. 100년 이내에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빙 면적이 줄면 먹이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이 결국은 굶어 죽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북극곰이 이제 사람 영역도 침범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게 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이 보내는 경고. 북극곰들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돌고래의 비극.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살쪄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것도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환경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화학물질과 발암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의 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등. 공장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그렇죠. 뭐 그 정도로 뭐 진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발전기의 도료 등에서 화학 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아,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돌고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무장한 군인과 경찰 100명 이상이 자바섬의 중부 도시 보올라이에 집결했는데요. 왜? 예전에 발리에 약간 폭탄 테러 있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 혹시 뭐 테러리즘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에? 에? 인도네시아가 원숭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 두 달 전부터 몇몇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까지 침입해 음식들을 마구 먹어치웠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숭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한 겁니다. 한 80대 노인은 무려 40바늘 이상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종종 해외 뉴스 있잖아요. 그 원숭이한테 막 이렇게 공격당한 뉴스 보면은 거의 맹수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북극곰 사태처럼 뭐 서식지의 문제인가요? 아,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요.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에 원숭이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분풀이를 하듯 인간들을 공격한 겁니다. 야,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네.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가 파괴한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은 거네요. 살던 데가 없어지니까 쟤네들도 어디 가겠어요.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4년 우간다 산림지대에 위치한 카마자카 마을에서는요.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를 잃은 침팬치가 마을에 내려와서 두 살짜리 아이를 납치! 또 침팬치가 아이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힘없는 아이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통하고. 네, 무기력한 진짜. 상대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인간과 원숭이와의 전쟁으로까지 문제화되는 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숭이가 여러 원숭이를 데리고 보복을 하러 온답니다. 와. 즉,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은 원숭이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네요. 비록 늦었지만 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식지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방사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많이 방사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생태계가 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서 그들의 서식 환경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검은 재앙.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 생활 가전까지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이 없는 삶.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네. 상상이 안 돼요. 두 분도 뭐 스마트폰 없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액정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녹화 중이라 지금. 사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존재.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속아 정말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e-waste, 전자 폐기물.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이 무려 4천만 톤 이상이라는데. 제가 예전에 태국에 봉사활동 갔을 때 그것만 매립하는 단지에 가본 것 같아요. 매립을 해버려. 아, 그것도 쓰레기잖아. 산이요, 마을이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전자 폐기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빈민가 아그보그 블롯입니다. 야, 저건 거의 마을 전체가 폐기물 처리장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살아요? 이곳을 두고 부르는 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자 폐기물 처리장. 다 일로 오는 건가요? 이곳의 주민들은 전자 폐기물을 태워 구리를 얻는 등 각종 금속과 부품을 추출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자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납과 같은 중금속이 발생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세계 10대 유독물질 위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지역의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미국 기준치보다 무려 45배나 높고요. 이곳에서 키우는 달기 낳은 달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다 보니까 이곳의 공기, 물, 흙, 사람들의 소변, 혈액, 심지어 모유에서도 오염물질이 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그냥 그거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악몽 같은 어떤 시절이 타이로 자기가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폐가전이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가공이 가능한 중고품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비양심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보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짜 중고품으로 둔갑해 이 전자폐기물들이 기증 처리돼서 유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엽네.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우리 옆에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서운 생각까지 드네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자폐기물을 좀 최소화하는 거.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래 쓸 제품을 좀 하나 좀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말고 좀 고쳐가면서 잘 쓰고 재활용센터를 애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새 시리즈 나올 때마다 강박적으로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된다는 마음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모델 갖고 싶죠. 근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시리즈가 다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불안해. 그런 문화만 조금 바뀌어도 폐기물은 줄어들 많이 줄죠. 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잿더미가 된 지구의 허파.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풍낮입니다.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름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km나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어요. 저 개발하느라고 방화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로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진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일이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에 닥친 위기. 지구에 닥친 제2의 빙하기, 소행성 충돌, 대륙을 뒤덮은 강력한 쓰나미 등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구 종말. 그런데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북극점에서 약 1,300km 거리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인류 최후의 보루,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입니다. 해발 130m, 수평 120m 깊이에 위치, 핵폭발은 물론 소행성 충돌에도 끄떡없도록 강한 콘크리트로 꽁꽁 감싼 국제종자저장고는요. 전쟁, 식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이 멸종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0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관된 식물 종자는 무려 100만 종 이상으로요. 실제로 2015년 9월 내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는 유실된 종자를 재건하기 위해 보관소에 약 3만 8천 점의 종자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스발바르 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바로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력이 끊기거나 벽체가 무너져도 자연 냉동고인 영구 동토층이 영하 3도를 유지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금고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아, 저기도 이제 동토가 안 되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 문제 되게 심각해요. 2017년 5월 어느 날 저장고 한 곳의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녹았구나. 녹기 시작했어. 그렇죠. 어머. 당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기온이 상승했고 이때 영구 동토층에서 녹은 물이 흘러든 거였는데요.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네요. 북극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렌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상태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00년 이내로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자 저장고 내 종자 보관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수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지켜야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6.10이었다. 식탁의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2019년 6월 영국의 한 식물원과 스웨덴의 한 대학교가 내놓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 식물 10종 중 6종은 이미 멸종. 위협받는 인류의 식탁. 야, 10종 중에 6종이면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250년간 무려 571종의 야생식물이 멸종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속도에 비해서 현재 식물의 멸종 속도가 최대 500배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식물은 왜 멸종되는 거죠? 자, 식물 멸종이 가속화되는 이유, 과도한 농작물 경작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 인간들이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남용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식물들이 멸종을 앞당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최근 약 20년간 식물을 생산해내던 토양 생산성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쌀, 밀, 감자, 콩, 기름야자 열매, 사탕무, 카사바 등 총 9종인데요. 현재 나머지 다른 재배 식물 상당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주요 농작물마저 생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감자 경작을 했는데요. 1840년대 갑자기 아일랜드 전역에서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약 10년간 대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 재배 품종이었던 감자가 사라지니 80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농작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농작물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없어진 걸 하면은 인류에게 급작스러운 식량난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100만 명이 아사 믿기십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한정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다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흉년이 지거나 자체 전염병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아, 공포스럽네요. 진짜 무섭다. 갑자기 쌀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오늘 순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비해서 종자 저장고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잘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지키고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꿀벌의 천적이자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것, 바로 말벌인데요. 사실 말벌이 꿀벌을 기르는 양봉가를 습격해 단순히 해충이라고 여기기 쉽지만요. 이 말벌은요. 곤충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해충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 조절자인 이 말벌이 이젠 숲이 아닌 도심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 특히 살인 말벌로 불리는 장수 말벌은 꿀벌보다 약 30배나 많은 양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곤충학자에 따르면 장수 말벌의 독성은 사람의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신장 기능을 망쳐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7월 중국 산시성 일대에 장수 말벌 무리가 출몰, 주민들을 공격해 무려 40여 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네. 그럼 말벌은 왜 지금 도심에 출몰을 하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산업화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자 서식지를 잃은 말벌이 도심까지 출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똑같네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말벌이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인간 탓이죠. 사람의 탓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말벌의 변식력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가 말벌의 번식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난화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면서요. 2003년도에는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등검은 말벌이 부산에 출몰. 이후 경기도, 강원도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공생. 반드시 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되게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 고마우신 분들.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 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뭐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것 같거든.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야,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요. 수백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천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아,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난의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